제240회 원주시의회 1차 본회의. 의원석 가운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자리인데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이번 의사 일정에 갑자기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유재산인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변경해야 하지만 원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고 문제를 확인한 뒤 본회의 하루 전 반나절 만에 서면 심의로 변경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누락했으나 본회의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문제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과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결로 임시회는 진행되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체 행동까지 하며 반발하면서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까지 충돌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의회 앞에서는 아카데미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 친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가 무리하게 극장을 철거하려 하는 과정에 졸속행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만큼 원주시 의회가 관련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주시가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청구된 시정정책토론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졸속행정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시의회에서 이러한 형식적 행정 절차에 매몰되어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 공유재산 심의회에 수기를 요청할지 논의해 주십시오. 원광수 시장은 원주시의 예산은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써야 한다며 극장 보존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시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여기 써주세요, 저기 써주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극장 보존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영화, 문학의 관계자들도 잇따라 지지를 표하면서 아카데미 철거 반대 여론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받지 않고 있는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싼 갈등은 보다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